뉴스타운의 김정민에 관한 얘기를 버스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자가 친중 반대 데모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떠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나 데모가 저기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친중 데모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친중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늘 김정민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말도 잘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 책도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이자는 뭔가 이렇게 냄새를 슬금슬금 풍기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친중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친중을 막 욕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라고 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말을 잘한다. 아주 제가 듣기에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김정민, 뉴스타운의 김정민은 너 잘 들어. 친중데모 뭐 공주님한테 좀 하라고 해봐. 어? 이명박한테 친중데모 그거 반중데모지. 어? 홍준표한테 가서 반중데모 하라고 좀 너 방송에서 한번 떠들어봐. 김정민 너 홍준표의 한국당을 향해서 한국당은 대사관 앞에 가서 반중데모 해라. 너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이명박한테도 얘기해. 당당하게 이명박 당신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반중데모 한다고 하고 김정민 너는 이병박한테 당당하게 방송에서 한번 떠들어봐. 쓸데없이 계속 태극기 집회가 안중대고 해야 된다 무슨 경우 소리하지 말고 50일 전인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들어가! 주 4회 재판을 지난 6개월 동안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 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배신감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나 대통령 박근혜의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더러운 역경과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나 대통령 박근혜를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참담함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담함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참담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배신을 당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배신을 당하고 맞습니까? 문재인이 배신 캠프 당했어요. 더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실이 언제까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시죠?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으시죠?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명예를 회복시키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지방 분권 개헌을 지방 분권 개헌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오늘 그 저희 집회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 그 12월 마지막 그 집회 소울역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변을 이렇게 한번 화장실 가려고 한번 그 연단 앞에 그 앉아 있었거든요, 연단 앞쪽에. 예, 예.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직감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들 오셨구나. 예. 그리고 또 저희 그 청주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지난번보다 50%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갔다. 그럼 이번에는 150명이 올라갈 테니까. 예. 예, 그만큼 오늘 저희 중에서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날씨도 힘들었는데.
지난번 올려계세 했을 때랑 오늘이랑 그 공통적인 것은 그 미세먼지가 좀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토요일만 되면은 뭐 중국에 있는 그 짱깨들하고 이쪽에 있는 저 쩝쩝이 그 저 그 중신들하고 뭐 그런 거 짜는 모양이죠. 그 미세먼지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은 꼭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 정말 많이 나와주셨고 표정도 너무 밝으셨고 오늘은 그 외국 기자들이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연도에 그 길가에 있던 분들도 정말 그 관심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지나가는 그 시기를 보고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제 옆에 윗니님 들고 가지고 울컥하고 또 울으시고 전반적으로 저희 좀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다라는 거 그거 오늘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톡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 얘기 하나 잠깐 전해드릴게요. 참 멍청한 톡인데 지금 그 저한테 톡을 줬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미국에서도 한 5년인가 6년 그 학교 다녔던 사람인데요. 그 부모가 회사 사교란 같은 걸로 외국에 가서 네,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온 아이인데 30살 중반에 아이도 하나 있고 근데 얘가 신내교 신학교를 다니는 아이예요. 그 대전의 그 노은동에 보면은 그 신내교 신학교가 이제 거기를 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톡을 보낸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감옥에서 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그 내용의 톡.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님이 일베에 올렸던 그 글이죠. 그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루에 10시간씩 독서를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정상적으로 1시간씩 산책과 운동을 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정신과 의사가 보고 판단한 것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엄청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미래를 낙관하시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 이 대한민국을 이 좌파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으시겠다라는 강렬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일쳐진다라는 그 내용이었죠. 저도 오늘 그 아침에 그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하루 10시간의 독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톡을 아까 말한 그 침례교 신학교 다니는 30살 중반 먹은 사람에게 톡을 보내줬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톡이 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우파의 박근혜 대통령은 관심 없다 이러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좋은 이론 하나 받은 거 없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갔다 증거도 없이 감옥에 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냐? 죄도 없이 갔는데, 죄도 없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김재규 신학생이란 자가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러고 답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또 답장을 했죠. 종교적인 죄와
법률적인 죄는 다른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내가 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냐라고 했는데 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쨌든 박근혜 그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랑 표시 안 하고 박근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파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죄 없이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최준실은 돈 한 푼 받은 거 없이 자기 딸을 강자로 키우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3년형을 받았는데 너는 지금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지 않냐. 너희 부모부는 그 감옥에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최준실이가 죄가 많으니까 들어간 거지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이가 부치적 청탁으로 감옥에 있는데 이게 법률이 살아있는 거냐, 이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아, 그 점은 조금 마음이 아프다네요. 그러면서 나보고 박근혜 추종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도 죄가 없이 감옥에 가 계신 거야. 똑바로 생각을 해. 그리고 지방 분권 개헌이 되면은 공산화가 되고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라고 제가 또 톡을 보냈더니 이 정말 한심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미국도 지방분권인데 한국도 지방분권 못할 게 뭐냐 이러고 답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딱 느꼈어요. 우파라고 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게 미국과 다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이 살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 전체에 대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시장경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앙집권 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삭제하고 시장경제를 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공산화로 가는 길 아니냐. 자유가 빠진 지방분권이 어떻게 미국과 똑같냐 라고 제가 톡을 했더니 정신병자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톡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래 보내죠. 우파 소리 하지 말고 정신병 따따따 뿌리라고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요, 탁군 목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종교인인데 한 달 한 달 밥벌이하고 월급 받는 거에 목표를 두는 그 종교업자를 탁군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탁군 목사를 지옥으로 꺼져라. 내가 그러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파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감옥에 집어넣고 지방분권은 찬성한다. 이게 누구랑 똑같은 논리냐면은 지금 홍준표 이명박의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온 게 뭐냐면은 이명박이가 중앙교회 장로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다 휘어잡았겠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밑에 아래 교회에 전부 이러한 교육을 심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개개인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과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윗대가리들이 그 아래 교회에 이 교육과 뭔가 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하고 똑같습니다. 우파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분권 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감옥에 계속 가둬야 한다라는 이 논리.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오늘 또 한 가지는 뉴스타운의 김정민에 관한 얘기를 버스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자가 친중 반대 대모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떠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나 데모가 저기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친중 대모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늘 김정민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말도 잘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 책도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이자는 뭔가 이렇게 냄새를 슬금슬금 풍기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친중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친중을 막 욕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라고 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말을 잘한다. 아주 제가 듣기에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김정민 뉴스타운의 김정민은 너 잘 들어 친중 데모 송승규한테 좀 하라고 해봐. 어? 이명박한테 친중 데모 반중 데모지. 송승규한테 가서 반중 데모 하라고 좀 너 방송에서 한번 떠들어봐. 김정민 너 송승규의 한국당을 향해서 한국당을 대사관 앞에 가서 반중 데모 해라. 너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이명박한테도 가서 얘기해. 당당하게 이명박 당신은 대사관 앞에 가서 반중 데모 앞장서라고. 김정민 너는 이병박한테 당당하게 방송에서 한번 떠들어봐. 쓸데없이 계속 태극기 집회가 반중 데모 해야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뉴스타운 여기 문상윤 씨, 당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 도와줬다고 그래서 우파가 망했다고 그렇게 방송하는 거 내 귀로 듣고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줬던 이정현은 그럼 뭐야?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들 뭐야?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현웅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박근혜 대통령님 은혜 입고 높은 자리 다 차지했던 놈들 아닌가? 그렇게 은혜를 다 받은 놈들도 배신하는 판인데 그놈들은 왜 배신했냐고. 그놈들 왜 배신했는지 가서 따져봐. 야 니들은 그렇게 먹고도 왜 배신하냐. 나는 먹지도 못해서 욕을 하지만 니들은 왜 욕하고 배신했냐. 걔네들 한번 너도 욕한 적 있어? 우파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알짱알짱대고 자꾸만 태극기 애국 시민들 비하하고 대한애국당 발목 잡는 목소리 내는 너들 조심해. 내가 분명히 김정민한테 묻겠어. 뉴스타운에게 묻겠어. 너희들 지방분권 대연을 찬성하고 있는 홍준표의 한국당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거 방송 반드시 해. 우파라고 떠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 태극기 그 애국 전사님들하고 우리 동지들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시려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찬성하는 홍준표 한국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을 꼭 질문을 하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게 해줘야 됩니다. 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우파놈들 이거부터 달려야 되죠. 이거 다 홍준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 저가 오늘은 원고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